자, 이제 접어서. 자, 또 저기 보시고. 네, 저기도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대중불교 불의종 총무원장이고 전통사찰 95 동도사 주지인 도원혜성입니다. 한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털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후가 스며있듯이 쌀이란 우리들의 영원한 재의 양식이듯 네팔의 대지진 천서로 인한 50만의 희생자와 100만의 어린 고아를 돕는데 크나큰 공덕으로 부처님의 자비 행을 실천하는 동행이 되어서 많은 동참을 바라면서 아름다운 쌀화한 서원연 대표님과 협약을 맺는 것을 크나큰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쌀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서원현입니다. 세계적 대재앙인 네팔의 대지진이 발생하여 국가가 초토화되다시피 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마침 우리나라에서 전통 사찰 95 동도사 주지이신 도원혜성 스님께서 네팔의 아기 스님 및 어린 고아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는 것을 목격하고 돕기 운동을 펼치신다기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지향하는 저희 아름다운 쌀화한 아르미와 협약을 통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푸드투데이 주간으로 네팔 대지진 참사 희생자 돕기를 위해 자비동행 실천본부와 아름다운 쌀화한이 푸드투데이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으로 자비동행 실천본부에서 행하는 희생자 돕기 운동이 온 국민이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는 쌀을 필요로 하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화성 쌀 홍보대사로서 네팔 대지진 참사 희생자 돕기를 적극 신청했습니다.